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허은숙의 골목 이야기 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가뜩이나 추운 겨울, 그 차가움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더욱 우리 모두를 웅크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모두가 힘든 한 해 건너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이번 골목 이야기는 조금 특별하게 송년 특집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따뜻한 것이 그리운 요즘, 당일치기로 제주도 동백꽃 찾아 훌쩍 떠나봤습니다. 잠시나마 빨갛게 피는 동백꽃 보시고요. 가슴에 불꽃 하나씩 댕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음악 들으며 제주 동백꽃길 함께 걸어요. 언제부터인가 KTX 타고 여수나 부산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비용이 훨씬 저렴해졌다.
혼잡한 시간을 피해 새벽 첫 비행기와 당일 저녁 마지막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말이다. 비행기 안에서 구름을 헤집고 나온 황홀한 일출을 만날 수도 있다. 코로나로 외국 여행이 막혀버린 현실. 제주도만 가더라도 어디 해외여행을 온듯 내내 가슴이 설렌다. 서울은 춥지만 12월의 제주는 봄인 듯 온통 꽃천지다. 드문드문 성급한 유채도 피지만 겨울에 핀다는 동백이 제주도를 빨갛게 물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꽃들은 매서운 겨울바람에 맥을 못 추는 사이 동백꽃은 고고한 자태를 선보이며 관광객을 유혹한다. 동백꽃은 나무에 매달린 모습도 아름답지만 바닥에 수북수북 레드 카펫처럼 깔린 풍경들에 더 눈길이 가며 애잔한 풍경을 자아낸다. 요즘 피는 꽃이 애기 동백이다. 애기 동백이 한 잎씩 꽃잎을 떨어뜨릴 즈음 뒤이어 토종 동백이 짙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1월부터 꽃을 피우는 토종 동백은 3월쯤 송이째 뚝뚝 떨어지며 진다. 새벽부터 서두른 탓에 일찍 도착한 제주도. 동백숲에 햇살이 퍼지기를 기다리며 사진 친구들과 우선 달려간 곳이 능선으로 이루어진 녹차밭이다. 유연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녹차밭이 물결처럼 일렁이며 우리를 맞이한다. 파랗게 숨쉬고 있는 풍경을 마주하니 녹차의 푸릇한 내음이 코끝에 스며들며 도심의 찌든 때를 말끔히 가시게 한다. 언젠가 가봤던 일본 BA 패치워크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컴퓨터 윈도우 바탕화면 같은 녹차밭 풍경. 아니면 스위스 알프스 같다고 해야 할까? 나는 하이디가 되어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을 마음속으로 날고 또 날아본다. 흐렸던 날씨가 서서히 거치며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동백나무 군락진 동백 포레스트로 향한다. 가는 길에 수도 없이 만나는 탱글탱글 노랗게 익은 귤밭이 또 하나의 꽃으로 피어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일손이 부족해 미처 다 따내지 못한 귤들. 하루쯤 귤밭에 머물며 귤도 따주고 마음껏 귤도 맛보고 싶다는 희망은 먼 훗날 몇 달간 제주살이 버킷 리스트에 올려놓기로 한다. 길가 풍경들을 바라보며 어느새 도착한 동백 포레스트. 그새 꽤 많은 관광객이 꽃 찾아 몰려다니는 나비처럼 찾아들어 꽃길 사이를 누비고 있다. 대부분 청춘 남녀들이다. 서로가 동백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모두가 꿈결 같은 표정이다. 바닥은 온통 핏빛이다. 선연한 붉은 동백은 나무에서 한번 꽃을 피우고 바닥에서도 또한번 꽃을 피운다. 애기 동백은 꽃잎이 활짝 벌어져 있으며 떨어질 때도 한 잎씩 흩날리듯 떨어지는 반면 토종 동백은 꽃잎이 오므러져 떨어질 때도 송이째 뚝. 그 처연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 동백꽃은 비극적 죽음에 빗대지기도 한다. 1948년 제주에서 발생한 4.3 사건도 동백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 이후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고, 그 아픔은 지금도 여전히 제주 곳곳에 남아있다. 강요배 화백의 4.3을 주제로 한 그림, 동백꽃이다가 1992년 세상에 공개되면서 동백꽃이 4.3 희생자들을 기리는 상징물이 되었다고 한다. 동백 포레스트에서 나와 수막리 동백 터널로 이동한다.
동백 포레스트는 약간 인위적이라면 수막리 동백 터널은 숲을 가로지르는 길가에 자연스럽게 군락이 형성된 동백 숲길이다. 이곳에서 한달 가까이 거주하며 제주와 관련된 작품 사진에 매진하고 있는 송형섭 사진작가를 만났다. 아름다운 섬, 뭐 평화의 섬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제주도 하면 갇혀있는 땅, 유배지 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유배지로 생각을 하고 작품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인조관정 이후에 제주도로 쫓겨나가지고 4년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해군의 흔적이라고 할까? 그걸 담고 싶었었어요. 네, 많이 원하는 작품 많이 담으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흡족합니다. 서울 올라가시면 가장 무엇이 먼저 기억에 남고 인상이 깊었을까요? 한 달을 이제 돌이켜 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다 장소마다 사진 보면 다또 거기에 얽힌 어떤 또 소소한 이야기가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해군의 흔적을 좀 찾고 싶어서 광해군이 와 있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회상해 봤죠. 이제 그래서 한 대여섯 점의 느낌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월 달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2월에 전시 장소는요? 경희미술관. 바쁜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신 송영섭 작가님, 한달 동안 제주에서 담으신 작품들 준비 잘 하셔서 전시회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시도록 응원합니다. 제주에 동백나무가 많이 있는 이유는 거센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동백나무를 방풍림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담과 도로변 곳곳에서 동백나무를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아예 군락지로 형성된 곳이 동백 포레스트 외에도 까멜리아 힐, 제주 동백숲, 휴웨리 자연생활공원, 마노루블랑, 아기자기 예쁜 동방랑 무인 카페 등 명소들이 많습니다. 굳이 명소가 아니어도 제주에 가면 곳곳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동백꽃이 지천인데요. 영 답답하시다면 올겨울 제주 동백꽃 보러 훌쩍 나들이 삼아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허원식의 골목 이야기 송년 특집 제주 동백꽃길 진행의 허원숙 기술의 김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한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다시 뵙길 희망하며 이만 안녕.